학교 이제부터 그냥 안 갈래요. 선생님이 학교에서 소설 쓰지 말래서 날 이해 못하는 선생님한테 배우기 싫어요. 엄마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. 뭐야 그 상처. 이거 작가님이랑 우리 집 갈 때 폭주족 다니던 그 길에서 걔네 만나서 피하다가 넘어졌어. 괜찮아요. 좀 까진 정도. 말 안 듣네. 엄마 내가 그 길 위험하다고 다니지 말랬잖아. 나 이번 공모 떨어지면 거기서 그냥 확 죽을 거예요. 뭐? 그럼 사고보험금 나오겠죠? 그럼 그거 우리 엄마 줘야지. 야 엄마 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. 그리고 그 손가락 당장 병원. 농담이에요 농담. 반드시 등단을 하고 말겠다는 다짐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. 손도 괜찮아요. 또 봐요 작가님. 아, 강우야 근데 너 이모네 있는 거 아니었어? 아빠가 지금 나가서 다시 집에 왔어요. 내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는 나왔어? 아니요. 사람들은 찌질한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. 작가님만 빼고. 아빠 걱정 마요. 내가 뭐 맞짱 뜨면 되니까. 글 다 쓰면 연락해.